두 분이 진짜로 그렇게 서로를 좋아했어요? 어, 예, 그럼요. 저는 어디서 느꼈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후보가 공식적으로 되시기 전에 출마 의사를 밝히셨을 때 막 여기저기서 빈정거렸어요. 뭐 깐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당내에서 어떤 분들이 막 하고 또 언론에서 그분들 당에 아직도 여전히 계십니까? 아니요, 그분들은 지금 안 계시죠. 네. 아니 그 말 나온 김에 그 지역구도를 넘어서는 정당을 하시고 싶어서 2004년도에는 민주당을 깨고 나가서 그 시도를 했잖아요.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어떤 분들이 나가버리셨잖아요. 많은 분들이. 이제 그분들이 나가시고 나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냈거든요.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. 그때 문재인. 당시 당대표가 추미애 당대표. 예,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를 그 뒤에 하셨지만 또 추미애 대표께서도 하시고 그 일을 꾸준히 밀고 가가지고 이번 총선 때 뭐 이렇게 이해찬 대표님 발표하시기를 현역 의원 전부 경선이다, 원칙적으로. 이런 거 정말 제가 옛날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꿈꾸던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제가 이해찬 당대표는 더 이상 출마를 안 하거든요. 예. 죽어봐라 이거죠, 이제 다른 사람들 다. 아, 예, 그 대단한 것 같고요. 예. 아,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하도 깜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화가 나셨어요. 그때 어느 자리에서 연설하시면서 내가 대통령 깜이 됩니다. 왜냐?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친구를 봐라. 그런 말이 있는데 문재인이 내 친구입니다. 그러면서 문재인 변호사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문재인을 친구로 두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 감이 됩니다.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. 그 정도로 예, 그거는 보통의 신뢰관계는 아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의 길로 끌어내고 대통령에 이르게 되게 한 것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정말 좀 되게 짠했던 그 장면이 그 문재인의 운명, 그 문 대통령님이 문재인 운명 집필 하실 때 제가 이제 바로 곁에서 도와드렸는데 그 지갑 안에 그 대통령님 유서, 물론 대통령님 유서는 친필로 존재하진 않습니다. 그 집 안에 있는 화면에 띄워놓고 이제 작성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처음 출력한 그거를 지갑에 몇 년 동안 갖고 계셨어요. 그리고 항상 이제 노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셨는데
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리움과 회한이 결국은 문재인을 정치의 길로 끌어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치적 목표와 의지를 굳게 갖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